언론은 이미 탄핵당했어요. 국민들로부터.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이재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전히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재명이잖아요. 민주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봉투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1년에 그 김남국 코인 사건 그다음에 최근에 당내 이 반란군들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대서 특필하고 있는 언론 그러한 언론이 계속해서 먹히지 않아.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아 이제 언론은 이게 힘 떨어졌다 끝났다. 이제 밀고 들어가면 된다. 개혁하면 예. 된다. 어쨌든 네. 지금 그 뭐 우리가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이런 그 대한 매체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과 참회의 과정을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거짓뉴스, 가짜뉴스를 분별해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그 종편이나 그다음에 조중동을 이제는 다 버렸다. 이들이 탄핵당했다. 외려. 네. 저는 언론이 탄핵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극우 매체들의 아무리 큰 소리, 많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언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언론 환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징징거리지 말라. 그렇죠. 아, 제발 징징거리지 말라. 너희들이 쳐다보는 언론 조중동만 쳐다보니까 조중동이 두렵고 조중동이 무서운 거야 이 바보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조중동 류의 언론들을 그대로 그러면 놔둘 거냐 그거는 또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훨씬 더 강화해서 내놔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에 걸리면요 언론사 하나 바로 파산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그 이 아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나왔던 그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정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언론을 정화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똑같은 사실을 놓고 그 보수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진보의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극우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극좌의 그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의 그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나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된 사실, 그리고 가정,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그 공격을 한다면, 이 언론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물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김남국을 공격했던 8명의 그 소위 말하는 정년 정치인이라는 친구들의 전제가 뭐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렇죠. 그죠? 그렇다 그 만일이라는 논리도 조선일보 논리를 가져다 썼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이라는 이러한 있다고 논리들을 가지고 하면 저는 사람들은 바로 명예훼손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나는 김남국 의원이 그 다시 반격의 길에 서야 된다. 그리고 저들의 못된 그 조선일보적 그 습관들을 꽤 부셔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명예훼손으로 그 8명 걸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